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나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본격적인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9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그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 0장의 말씀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영원한 축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깊게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 가지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하나님이 하는 시편 7편의 말씀이죠. 다윗과 같은 죽음의 위협과 같은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제는 문제 사건에 잡히지 말고, 여우와 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우와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주인 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조용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절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에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 중에 바로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추원합니다첫 번째로 택하여 세우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열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서 전도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로 세우시고 직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 전에 어쩌다가 내가 교회 간게 아니고, 내가... 한번 잘 믿어 봐야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속량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마곡에서 어떤 세 가족이 오셨는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죄산받고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얘기했더니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그 말은 그래도 좀 이렇게 내가 뭐, 착하게 살고 이래, 야되는거 아니에요? 이 말을 걔지. e v 이 그런 교회를 다녀. 녔나 그래도 그렇좀 내가 뭐, 착한 일에, 되고 좀, 교회 좀 이렇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래,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데. 구원은 내, 노력이 0.0000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전적으로 창세 전에 택하시고 그 믿음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은 아세요? 예. 네.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잘 믿으면 됩니까? 열심히 믿으면 됩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네,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 예언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 지지난 주 말씀 뭐였습니까? 예배가 이끄는 삶. 그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돼서 예배 드려라. 그 그러므로가 뭐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 내용은 그러므로 그리고 지난주 뭡니까? 교회 세우는 삶에서 12장 3절에 뭐라고 나왔죠? 바울이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받았는데 1장 17절에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전체의 주제 이 신칭이. 그런데 3장 23절은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나도 죄인이 죄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쓴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구원인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다 해방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이제는 나를 예배가 이끄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원한 축복 속에서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나의 우리 가정의 산업의 자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들이심미 진정으로 내가 누려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뭐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모든 문제결자 그리스도가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풀신앙을 버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해결 안 된다 한들, 그게 무슨 큰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지만 해결 안 된다면 하나님은 더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뭐 육신은 다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 2부 영접반을 제가 인도하는데 제가 매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을 선포할 때제 마음에도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이제 새 가족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보면또새 가족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막 우시는 분도 있어요. 감격이 되나 보죠. 성령 이 임하니까 감격이 되니까 뭐 눈물도 흘리겠죠. 그런데 보면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훌쩍훌쩍. 어, 내가 왜 이러지? 막 무슨 어, 내가 눈물이 나지? 뭐면서 성령 이 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감동이 돼 눈물 나는 거예요. 막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택하여 세우신 이유입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전도자로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영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예배 은혜 받으시고 조용한 시간에 나만의 이 시간에 내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제가 살아가는 마국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금살금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분들에게 영혼을 붙이십니다. 전도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는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으로 전도의 열매, 직분의 열매, 산업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에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 이것을 정해서 조금만 내가 받은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 훈련의 방향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영혼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언양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2019년 하반기에도 그리고 남은 일평생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